배리 쇼. 베리베리에 대한 궁금증 여기서 다 풀어드립니다. 네이버 나와 함께하는 베리베리 쇼 두 번째 시간 시작되었습니다. 와우! 네, 그럼 오늘 또 한 명씩 인사를 드릴 건데요. 아, 그냥 인사하면 재미없잖아요. 저희 그쵸. 또 베리베리 그쵸. 대유젠 그룹이죠. 아,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자기 이름 앞에 내가 좋아하는 세 가지를 넣어서 어허. 소개를 해볼게요. 그럼 저 동원이부터 갑니다. 오케이. 갑니다. 가볼게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세 가지. 일단 페러 또 네. 베리베리 네. 그리고 마지막 네이버 나우를 사랑하는 동원입니다. 삼일체. 저는 아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 그럼 이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민 라면 고기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강민입니다. 와우. 귀여워요, 귀여워요. 네 다음 용승. 네 용승이 안녕하세요. 저는 큐브 맞추는 거 좋아하고. 파이 외우는 거 좋아하고 또 춤추는 거 좋아하는 용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떡볶이, 젤리, 그리고 베러를 사랑하는 호영이입니다. 예. 네, 다음은 기현이 제 차례입니다. 네, 저는 노래, 춤, 무대를 사랑하는 기현입니다. 예. 프로 아이돌이에요. 아티스트예요. 네. 네. 나만 잘못한 것 같다. 저는 검정색 그리고 고기 그리고 우리 베러를 사랑하는 연호입니다. 역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민찬입니다. 고기 민찬. 고기 민찬. 네 이렇게 자기 소개는 끝났고요. 그럼 바로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 공개할까요 멤버들? 네. 네 오늘은 우리의 모든 정보를 다 이야기하고 가는 날이에요. 어허. 예를 들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부터 잠옷의 색깔까지 일곱 멤버의 사소한 TMI를 베리베리 쇼에서 다 풀고 가겠습니다. 좋아요. Yeah. 좋습니다. 그럼 멤버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부터 하나씩 얘기하고 갈까요? 아, 좋네요. 좋네요. 아, 아이스크림 좋죠. 아이스크림 하면 또 역시 베라가 빠질 수가 없죠. 그럼요. 베스킨 로빈스 네. 31. 네, 역시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아, 어떤 맛을 좋아해요, 가장?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아, 스트로베리. 아,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좋아합니다. 베리베리 스트로베리는 주의를 해야 돼요. 닐라 닐라 바닐라 아니에요. 그럼 다음으로. 네. 네. 저는 레인보우 샤베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보 레인보우. 오 예. 레인보우. 저는 네, 용승 씨. 용승인데 저는 뉴욕 치즈케이크 좋아. 아 유치캠. 네. 역시 아침마다 뉴욕 타임즈 보잖아요. 네. 유치캠 아시죠? 강민이 네. 뭐 좋아해요? 저는 강민인데 월드콘이 제일 좋습니다. 아, 월드콘. 아, 월드콘. 아, 지금 베라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요 좋아요 좋아요. 아이스크림 얘기잖아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저는 저 동원이는 저는 사랑에 빠진 딸기가 가장 맛있어요. 아, 사반딸. 네. 제가 딸기를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맛있더라고요. 저 민찬이는. 베스킨라빈스에서는 쿠앤크만 먹고 또 사실 시중에 파는 아이스크림 중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거는 역시 차록소스가 아닌가. 아 맞아요. 진짜 맛있어요. 많이 좋아해요. 우리 아빠 최애 아이스크림. 네. 저는 연호인데요. 저는 또 베라 가면 무조건 먹는 민트 초코. 아 민초. 민트 초코 맛있죠. 네. 네 두 번째 에피소드 베리 궁금해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노래는 아 이분들 신곡 꼭 들어야죠. 누군가요? 그렇죠. 아 왠지 유명하신 분일 것 같아요. 베리베리의 레이백. 네, 노래가 플레이되면 화면에 베리베리 앨범 사진이 나오고요. 네. 바로 이름 옆에 빈 하트가 보이실 거예요. 네. 노래가 마음에 든다. 베리베리에 입덕하겠다. 어허. 그런 분들은 한번 꼭 눌러서 빨간 하트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듣는 모든 노래는 뮤직앱 바이브 베리베리 쇼 플레이리스트로 업데이트 됩니다. 예. 왼쪽 사단의 프로필 사진을 눌러서 확인해보세요. Listen to your favorite songs on Vibe. 예. Yeah. 와우. 음악 주세요. 네, 베리베리의 레이백 듣고 왔습니다. 네이버 나와 함께합니다. 베리베리 쇼! 아, 네, 지금 타이밍이 잘 안 맞고 있어요. 네. 네, 네, 두 번째 에피소드. 베리 궁금해. 와우. 그럼 이제 베리베리의 취향을 하나씩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사항을 주겠습니다. 네. 자, 법카와 함께 멤버들이랑 회식 시간이 주어진다면 멤버들끼리 먹고 싶은 음식은?
중요한 문제죠. 그쵸. 중요하네요. 저희가 매일 또 이 메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긴 토론과 토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게 먹고 싶어요? 버카가 있어요. 버카가 대신. 버카가 있다면. 네네. 아 저는 한도가 또, 없어요. 어 그러면 네. 또 저희끼리 그 호텔 뷔페 있잖아요. 좀 유명한 호텔 뷔페 뭐 네. 아. 어디요? 비싼 거. 신라, 신라 호텔 네. 신라 호텔 뭐 이런데 아. 그런 데 가서 다 같이 일곱 명. 예 연호고요 지금 네네 신라 호텔 그 뷔페 가서 다 같이 이렇게 어 그 야경을 즐기면서 아우 이렇게 먹는 아 제가 신라 호텔 네 그 영상을 봤거든요 네. 네 근데 신라 호텔 영상을 보면 뷔페 영상을 보면 네 랍스타도 나오고 네, 네. 장난 아니에요 영상을 제가 찾아봤어요 굳이 따로 먹고 싶어서 아 그러니까, 그럴 수 네. 있죠 나중에 꼭 아, 먹어갑시다 네. 요즘 뷔페 이런 또 그런 영상을 되게 많이 찾아봐요. 우리 가기로 네. 했잖아요. 네, 형, 네. 형이나 저랑. 그리고 또 코엑스에 있는 바이킹스 워프인가? 네, 맞아요, 아, 맞아요. 거기에 랍스터랑 네. 이제 이런 오, 맛있겠다. 되게 엄청 고가의 네. 뷔페가 맞아요, 맞아요. 있어요. 이때요. 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가보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다들 진짜. 다들 어때요? 저는 뷔페. 뷔페. 찬성입니다. 저 좋은데 저는 회사 옆에 그 삼원가든 있잖아요. 아, 아, 아 삼원가든. 돈 그 진짜 여유롭게 벌면 네. 가기로 했잖아요, 다 같이. 맞아요, 맞아요. 네, 가서 진짜 다 먹고 옵시다, 여러분. 저희 베리베리의 성공의 척도예요, 사실 네. 삼원가든. 삼원가든 식사가 하나의 네. 이유죠. 하나의 그러면 이유. 그 여유롭게 네. 벌잖아요, 우리가. 네. 그다음 법카가 있잖아요. 네. 법카를 주신 우리 사장님께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아, 이런 갑자기 대표님 아니 아니요. 네. 그러면 대표님께 삼원가든을 한번 그래, 보내달라고 가달라고 네. 네. 좋네요 말씀 한번 드립시다 네. 대표님 막내 가자 막내 가야죠 삼원가든 가면 목이 기름칠도 하고 노래도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몸에 힘이 더 들 것 같아요 아, 한번 보내주십시오 사장님 사랑합니다 한번 사랑합니다 대표님 아, 근데 제가 이제 올 겨울이 좀 춥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숯불 앞에서 있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맞아요. 해요 네. 맞아요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도 숯불 앞에서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제가 함께 바라겠습니다 네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기 많이 드세요 여러분 네 그럼 고기 바로 좋죠. 네 넘어가 볼까요? 아 그 다음으로 넘어가나요? 네 다음 TMI는 민찬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네 코인 노래방에 들어갔다 첫 곡으로 예약한 노래는 무엇인가요? 아, 첫 곡으로? 첫 이거 곡. 아주 중요한 네. 문제죠 중요한데? 이게 아. 노래방에서 첫 곡이라 그럼요. 하면은 그 하루 그날 이제 노래방 갔었을 때 분위기를 분위기를 그렇죠. 아, 그렇죠. 나의 7번 곡 네. 살짝 그런 그리고 느낌으로. 이게 사실 인간관계를 좌우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맞아요. 그렇게까지 가네요. 네. 그렇군요. 저는 민찬이의 첫 곡을 알고 있어요. 뭐죠? 아 민찬아 아주 고음을 좋아합니다. 그래요? 제가 고음을 좋아한다. 네. 윤종신 선배님의 네. 존니 아 존니 아, 존니 아쉽지만 그건 첫 곡이 아니에요 아 첫 곡이 아니에요? 그건 첫 곡이 아니에요 그건 달아올랐을 때 그건 좀 달아올랐을 그럼 민찬 씨, 때고 그럼 뭐예요? 자 오늘 뭔가 이런 첫 곡 오늘 느낌 오늘 바이브로 살짝 간다면 뭔 곡을 첫 곡으로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버스커 선배님의 네. 정류장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 한 소절 해주세요 그러면 해질 무렵 바람도 몹시 울던 날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가에 앉아 불어오는 바람 어쩌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못한 채가 좀 어렵죠 네, 가성이라서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또 디테일하게 들으니까 네. 민찬이 목소리가 새삼 좋네요 네 너무 좋네요 아, 네. 아. 베리베리의 아름다운 목소리잖아요 아, 메인보컬에 첫 곡도 빠질 수 없죠 인정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네. 뭐 다른 멤버는 없나요? 용승이 궁금해요 용승이 전 노래방을 잘 안 갔어요 아하 네. 근데 만약에 네. 오늘 느낌으로 오늘 갔어요 마이크 우리 갔어 우리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네, 갔으면 다 같이 갔어요. 아니면 뭐 불러보고 싶은 노래가 네. 있다 첫 번째 노래 네. 첫 번째 딱 아, 아니면 저는... 제가 상을 줄게요 대표님께서 네. 삼원가들 보내주셨어요 네. 이제 삼원가들 갔다가 이제 멤버들끼리 다 같이 신나게 코인 네. 노래방을 갔어요 아~ 물론 대표님도 함께 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끼리 간 거야 어떻게 같이 갑니까 우리끼리 그러면 또 이제 저의 애창곡이죠 그 처진 달 팽이 선배님의 압구정 날라리 아, 아 좋습니다 그거 좋아요 좋죠. 기분이 좋죠 그래서 이제 첫 곡을 아주 분위기 좋게 띄울 것 같아요 아, 압구정 날라리 좋죠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춤추면서 네 한번 보여줄까요 그럼 아 진짜요 네 어 네 빠밤빠밤 준비됐죠 5, 6, 7, 8 어서 와요 예쁜 그대 호우 몇 명에서 놀러 왔나요 압구정 날라리 좋습니다. 아, 저도 있어요. 어, 뭔가요? 저는 이제 또
그 대표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그렇죠. 대표님 같이 갔어요. 우리 코엔 노래방. 사라 네. 아 꽃피는 봄이 오면. 아. 비케이에서 아~ 어려운 노래. 네. 사회생활을 잘해요. 아 사회생활이 아니라 저 정말 제 좋아요. 네 맞아 좋은 곡이죠. 네, 희대의 명곡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대표님 맞아요. 사랑합니다. 예전에 설날에 한번 동원이 형이랑 단둘이서 코엔 노래방을 갔었는데 진짜로 네.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네. 정말 좋아하는 곡이에요. 아 좋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베리 궁금해. 네. 또 베리베리의 취향을 또 알아보고 있죠. 우리 네. 다음 질문은 제가 한번 저 연호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베리베리 멤버들 사이에 가장 핫한 물건은? 와우. 아무래도 좀 어렵네요. 에어팟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이거 역시 에어팟이요. 대표님께서 선물해주신 아이템으로 감사합니다. 아, 잘 쓰고 있습니다. 아, 네. 얼마 전에 대표님께서 대표님 최다 출연하셨어요. 대표님께서 에어팟 프로가 이제 발매되자마자 그렇죠. 사주셨어요. 단체로. 네. 그래서 아주 잘 내용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대표님이 또 이거 들어보시고 네. 우리 애들 이거 있으면 되게 좋겠다 그렇죠. 하셔서 또 사주셨잖아요. 네. 또 핫한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핫한 물건 있죠. 또 뭐 네. 뭐 있어요? 식을 날이 없는 핫한 물건. 용승이 보조 배터리.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식을 날이 없어요. 저희 네, 보조 배터리 있는 멤버가 별로 없어서 항상 열이 네. 받아 있어요. 항상 용승이 보조 배터리. 요즘 난리예요. 네.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뭐 핫한 물건 또 물건? 핫한 물건요? 저 생각이 잘 안 나요. 저희 또 얼마 전에 네. 조세호 선배님이랑 함께 방송을 했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모두 가지고 있나요? 각자 공기 개티에 네. 조세호 선배님의 크립토. 네 크립토기 붙어 있어요. 맞아요. 네. 있습니다. 저희,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 함께 아침마다 조세호 선배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렇죠.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세호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TMI는 저 개현이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옷장과 서랍을 열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옷이나 액세서리는? 아우. 네, 액세서리가 이제 옷, 옷, 모자, 뭐 반지, 귀걸이 등등 다 됩니다. 옷이나 액세서리. 다 되나요? 네. 저는 네. 저 동원이는 요즘 요즘 근데 많이 스케줄이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옷에 신경이 아무래도 좀 덜 써지더라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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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드니까 네. 대충 입고 나가고 싶고 네.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꼭 챙기는 제가 저 목티를 편하게 입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목티를 꼭 목폴라를 꼭 챙겨 입고 나가는. 얼마 전에 추우니까. 네네. 저는 요즘 모자를 많이 사요. 모자. 강민이 모자를 많이 사죠. 네, 요즘 모자를 많이 사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강민이가 또 얼마 전에 플렉스를 했어요. 그렇죠. 플렉스했죠. 요즘 연습을 많이 하고 싶은지 연습 바지랑 신발을 엄청 많이 사더라고요. 진짜. 네. 연습 열심히 하시죠. 저도 가장 열심히 합시다. 네, 저 개현이도 가장 최근에 산 브이넥 니트가 있는데. 맞아요. 그 재질이 그 감촉이 너무 좋아서. 네. 네, 지금 가장 좋아하는 옷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영이는 귀걸이를 많이 챙깁니다. 맞아요. 맞아요. 항상 챙기고 다녀요. 귀걸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종류별로 다 있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용승 씨로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편한 게 베스트예요, 항상.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뭐 패딩을 대신해서 입을 수 있는 좀 따뜻한 뭐 네. 아우터. 네, 아우터. 항공 점퍼 이런 거 샀어요. 네, 최근에 또 이제 뒤집어 입을 수도 있는 네, 그런 네, 아우터 사가지고 아주 네. 멋있게. 입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한번 제가 빼서 입어보겠습니다. 멤버 따뜻한지. 멤버들끼리 옷이나 액세서리를 공유하는 편인가요? 안 하죠. 저희는 네, 안 근데 하는 멤버들이 있어요. 저랑 연호나 동원이 형. 네, 네. 이렇게 셋은 좀 공유를 있습니다. 하는 편이고요. 저 강민 것도 입어요. 전 네. 맞아요. 강민 맞아요. 것도 많이 빌려 입고. 네. 제가 신발이 많은데 네. 제가 발이 아주 작아가지고 네, 네. 저희 멤버들이 빌려 신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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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은 좀 그렇고. 뭐 액세서리는 좀 공유하기는 애매한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신발 액세서리까지는 안 하고 네네. 옷 모자 정도? 맞아. 네. 네. 신발은 그리고 강민이가 신으면 줘버려요 예. 그냥. 그렇죠. 그만하세요. 이유는 상상에 맡기는. 다음 TMI로 넘어갈게요. 네. 네 다섯 번째 TMI는 용승이가 소개할게요. 네. 다음 생에 환생을 할 수 있다면 내가 태어나고 싶은 거. 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요? 네. 저 베러들의 뭐요 말해봐요. 강아지로 댕댕이로 베러들의 리트리버로 태어나가지고 네. 그거 항상 아침마다 신문지를 물고 들어오고 싶어요. 네, 호영 씨는 꼭 다음 생에 강아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도 그 로망이 있어요. 뭐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제 강아지들이 우유 갖다 주고 좀 넓은 정원에 그쵸. 살며 신문지 물어다 주고 형이 맞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예, 예. 전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싶은데 사람이. 아. 저는 네. 그럼 호영이 형 주인을 하면 되겠네요. 아, 그러고 싶진 않아요. 아, 그러면 네, 저는 싫습니다. 저 생각해볼게요. 오케이, 네. 저 있어요 저. 네. 저는 저 계현이는 이제 호텔델루나 주인이 한번 돼보고 싶네요. 아~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조만월 제가... 사장님. 네. 아 좋습니다. 조만월 씨. 조만월 씨. 네, 한번 꼭 돼보고 싶습니다. 아, 또 저 연호는 또 요즘 웹툰 재밌게 보고 있는 거 있거든요. 뭐예요? 또 네이버 웹툰 간물주라고. 네. 간물주의 아~ 주인공. 어어. 또 제가 엘리베이터 딱 누르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거에서 딱 건물주 돼가지고. 네. 그 내용이 뭐예요? 갓 물주거든요. 갓 네. 물주. 그러니까 건물주가 갓 물주가 된 거죠. 네, 그렇죠. 아 원래는 그냥 할아버지랑 살던 그냥 네. 소년이었는데 아, 네. 그분이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네. 할아버지가 근데 유산을 남기잖아요. 아, 네. 건물 한 채 딱 남긴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몰랐어요 원래 건물이 네. 있는지 없는지도 네. 할아버지한테. 근데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알고 보니까 그 엘리베이터에 그 건물 주인이 네. 이 버튼을 누르면. 그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어요. 딱 9 누르면 네. 9년 전으로 맞아요. 돌아가고. 우와 신기하다. 네. 그래서 과거의 그렇죠. 네, 이 부동산 정보들을 가지고 네. 건물을 이제 그렇죠. 미리 매입을 미리 하는 매입하고. 거죠. 네. 오, 이 네. 이게 잘하면 드라마화가 되면은 작가님 이걸 보시고 이런 씨를 캐스팅할 수 있잖아요. 네. 한마디 해주세요. 아 건물주 아 간물주 작가님, 네 제가 정말 즐겁게 뭐 하는 거죠? 보고 이거? 있습니다. 만약 이게 드라마화 된다면 네. 저를 꼭 네 간물주로 네, 캐스팅해 주시면 정말 잘할 자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아, 사랑합니다. 열심히 네, 하세요. 강민 씨는 뭐가 되고 싶어요? 저는 베리베리 멤버가 되고 싶습니다. 환생을 해도. 네. 근데 이번에 리더로? 아니요, 전 계속 이렇게 막내. 저도 조만월로 참가해 볼게요. 네, 저도 간물주로. 네. 아, 강아지로 한번 소통 한번 해. 저도 저 생각한 게 있어요. 네, 뭔데요? 전 다음 생에 태어나면 네. 네이버 나우 직원을 하겠습니다. 아 여기 건물이 너무 좋죠. 건물이 너무 좋아요. 아니,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또 이제 창의력이 뿜뿜하는 네. 환경에서 맞아요. 일을 네. 하고 한다면 맞아요. 너무 즐겁지 너무 않을까. 네, 맞아요. 네네. 네, 그리고 민찬 형은요? 아 저는 두 개 중에 고민이 돼요. 하나 뭐예요? 하나는 파게티? 아니 파게티라뇨. 머리가 좀 머리고요? 컬리플라워 하나...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하나는 그 마블 시리즈 중에서 아이언맨이 한번 아, 좋다. 아, 좋다 재밌겠다. 좋다. 제 아이언맨 성대모사를 또 잘하죠. 그렇죠. 한번 해주세요. I'm Iron Man. 아 근데 아이언맨으로 태어나면 항상 이 숙적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 삶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 더 생각한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고민이 됐어요. 뭔가요 그럼? 딴 거. 그래서 또 다른 거는 제가 아무래도 요새 즐겨보고 있는 네. 만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설마? 네. 아 그것. 아 귀멸의 칼날? 예. 네. 귀멸의 칼날이라는 만화를 제가 엄청 즐겨보고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고 싶어요. 거기도 싸워야죠.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아이언맨 추천하겠습니다. 네, 아이언맨 추천드립니다. 민찬 네. 씨는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싶나 봐요. 네. 그런가 봐요. 다음 용생 씨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네. 뭔데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 환경 좋은데 나무로 태어나고 나 그럴 줄 알았어. 진짜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저 이거를 어릴 때부터 생각했다는 게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정말? 그러네요. 아 저 용수야 나무 할 것 같았어요. 왜 그럼 왜 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아 좋잖아요. 환경도 좋고 듣는 소리도 좋고. 아 저 그럼 이거 네. 궁금해요. 만약에 세상이 내일 멸망한다면 정말 사과 나무를 심으실 건가요? 왜요? 아 그냥 왠지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서 왠지 그럴 것 같아서 뭐 하실 거예요? 만약에 세상이 멸망한다면 아 왠지 용승이는 모든 식물의 씨앗을 모을 것 같아요. 뭐 하는 세상 것 같아요? 내일 세상이 멸망하면은 제가 아끼는 지인들과 뭐 시간을 보내고 정상적이어서 다행이에요. 나무 옆에서 뭐 시간을 보낸다 이런 게 아니라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네요. 설마요? 저희도 만날 거죠? 아이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아끼는 네, 알겠습니다. 지인입니다, 네 이제 노래 한 곡 들을 시간인데요. 아 뭔가요? 네 베리베리 노래입니다. 포토 PD님 음악 Let's get it! Let's get it! 네 베리베리의 포토를 듣고 왔습니다. 와우. 여기는 어디죠? NOW! 아 또 우리 소개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우린 누구죠? 베리베리! 네 네이버 나우와 함께하고 있는 베리베리 쇼 두 번째 에피소드 베리 궁금해 베리베리의 1급 정보들 지금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갑시다. 이번 정보는 저 호영이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다 같이 영화를 보러 간다면 멤버들이랑 보고 싶은 영화는 이게 이미 개봉한 영화여도 되고 옛날 영화여도 돼요 여러분. 아 네. 정말요? 아 저는 강민이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민이 네. 영화 요즘 엄청 보고 싶어요. 아 전 근데 백두산 다시 보러 가고 싶어요. 아 다시 진짜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죠. 네. 그리고 저 또 항이 더 있는데 뭔데요?
그 아 갑자기 노래 제목 기억이 안 나네. 노래? 그 뭐지? 보헤미안 랩소디. 네, 보헤미안 랩소디. 보헤미안 랩소디. 진짜예요, 진짜. 에요. 근데 그거 형들이랑 다 같이 봤잖아요. 근데 안 본 사람도 있고. 저도 안 봤어요. 다시 보고 싶어요. 저도 다시 보고 싶긴 해요. 영화에서 보는 그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또 있어요? 아, 저 있습니다. 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영화를 봤는데 이게 시리즈물이에요. 네. 베일리 어게인 하고 네. 안녕 베일리라는 영화인데요. 강아지에 대한 얘기인데 아~ 강아지가 환생하면서 전생의 기억이 남아 있어서 아~ 원래 주인한테 돌아가는 얘기. 재밌겠다. 소름 돋았어요. 아, 너무 감동적이고. 아,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헨리 선배님도 나오더라고요. 할리우드 영화인데. 아~ 그래서 보면서 와,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오케이. 저도 있어요. 네. 뭔가요? 저 또 영화 하면 빠질 수 없는. 그렇죠. 동원입니다. 배경 화면? 이터널 선샤인. 역시. 역시. 배경 화면. 아, 이게 제가 정말 이 영화를 보면서 항상 언급하지만 영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이 영화 덕분에.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아. 이 영화 굉장히 강추합니다, 정말. 아, 진짜, 진짜. 뭔가 옛날 영화라서 영상미가 없겠는데? 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정말 영상학적으로도 아름다운 영화고. 계속 말하세요, 계속 말하세요. 네. 말하세요. 그리고 또 뭔가 좀 루즈한 듯 하면서 이 사람의 감정을 끄는 그 오묘한 사람의 진짜 이게 사실 픽션 영화거든요. 네, 그렇죠. 픽션 네. 영화인데 좀 허맹랑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또 공감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매력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 또 천문 이번에 개봉한 네네네. 한석규 선배님이랑 네, 보러 가죠. 네. 뭐요? 보러 가면 되나요? 네네네. 활동 시작인데? 저 이제 활동해야죠. 아, 활동했잖아요 이미. 네. 활동하고 있잖아요 우리. 네. 뭐 끝나고 보러 가면 되죠. 끝나고? 네네. 끝나고 그러면 우리 그 나오면 결제해서 그걸로 봅시다. 결제해서 봅시다. 네네. 아우. 네, 이제 궁금한 게 너무 많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 네. 내가 생각한 나의 전생은. 아, 전생. 전생이 아니라 이제 전생이 아니라 나의 전생. 네. 우선 이렇게 전 기현이에게는 우선 이렇게 좋은 분들과 이렇게 많이 만나고 이런 거 보니까 전생이 좀 나쁜 놈이었나 봐요. 아, 네. 아~ 나쁜 남자였어요. 네. 전생이 좀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뭐 이 정도로 좋은 사람 많이 만나는 거 보면 네. 과거에는 좀 별로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아, 뭐 지금 너무로 꾸미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면 대역죄. 네. 좀 네, 대역죄인까지는 아니어도 네, 그 죄인 정도? 아, 죄인 정도. 네, 죄인 정도. 오케이, 오케이. 대역죄인 너무 나쁘잖아요. 아, 그리고 또 네. 제가 사람들의 이렇게 마음을 좀 훔치는 직업이잖아요, 지금 가수. 네, 그렇죠.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래서 뭔가 훔치지 않았을까. 아, 물건을 네. 훔쳐서 절도. 죄인이었다. 네. 아. 절도범. 도둑이었다. 네네. 아, 전생이에요, 전생. 네, 전생. 아, 저는 민찬이 궁금해요, 민찬이. 민찬이 전생이 뭐였을 것 같아요? 저는 전생에 아무래도 자파게티. 자파게티 아니요. 그만 돌려요. 자파게티 아닙니다. 아, 머리가 이제 파마해서 자파게티 같아가지고 멤버들이 자꾸 자파게티라 놀려요. 그러니까. 저는 김신. 아, 뭔지 도깨비. 아시죠? 도깨비요? 그렇습니다. 그거 이미 그 주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전생에 저였던 그러고 거죠. 그러고 싶었다. 아, 네. 전생에 오케이. 그런 느낌. 사실 그런 전생이었다. 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까 개현이가 죄인이라고 했는데 네. 거기에 나오는 이제 박중원이 네. 개현이가 아니었을까. 파국이다. 파국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누구 뭐 없나요? 전생? 저는 왠지 외국인이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한 파리? 파리 그 아, 파리셨을 것 같다고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에펠탑 앞에 건물에 네. 사는 기조의 아들 네. 항상 따뜻한 뜨끈뜨끈한 수프와 네. 파리 바게트 파리 바게트 파리 그때도 파리 바게트가 있었나요? 있었겠죠. 아, 파리 제인 유모차에 타면서 엄마한테 본쇼 했을 것 같아요.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전생의 왕이었을 것 같아요. 네. 끝입니다. 네. 네. 갑시다. 마왕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 전생 왕 동원이 형이 또 한번 네. 해주세요. 아, 베리 궁금해. 다음 정보 동원 타임입니다. 네. 자, 숙소 방에서 딱 하나 바꾸고 싶은 것은
그 룸메도 괜찮아요. 네, 저 있습니다. 기원. 물건이나 침대 배치 뭐 이런 벌써 등등. 있어. 네, 벌써 있어요. 기원이 있습니다. 아, 좀 진정하세요. 이런 거 너무 빨리 빨리 얘기하면 안 돼요. 제발 바꾸게 해주세요. 뭐예요? 그러지 마요. 뭔데? 아, 저 생각 좀 하세요. 한 지금 일주일만. 아, 누구 뭐로? 네, 이제 강민 방학했잖아요. 네. 학교 다닐 때는 강민이가 2층 침대를 쓰면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이해하고 제가 2층을 쓰는데. 네. 한 근데 이제 방학했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1층을 바꿔보고 싶다. 1층을 아~ 생각이 있습니다. 어 좋네요. 네 요즘 귀찮아서 근데 1층에 자긴 하잖아요. 저요? 네, 네. 가끔. 강민아 바꿔줄 겁니까? 거예요? 저요? 네. 일주일 정도도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아, 역시.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진짜 네, 바꿔볼까요? 방송이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말한 걸 전 진짜 바꿔 자신 되돌릴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 어, 좋아요, 좋아요. 바꿀 수 있어요. 인증하겠습니다. 근데 네. 저는 대신 그 동원 형이랑 방을 바꾸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싫습니다. 아, 네, 네. 싫어요, 싫어요. 거부했어요. 혼자 한번 쏘고 싶네요. 거부를 했습니다. 네. 네. 용승이는 뭐 없어요? 저는 제가 바뀌어서 제가 어딘가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 왜 그러세요? 잠깐만. 네? 어디 가고 싶어요? 저는 원래 약간 좀 혼잡하거나 사람이 아. 많은 방을 아, 좋아하지 맞아요. 않아요. 아, 나무가 아. 되고 싶구나. 아하. 저희가 사실 방을 이번에 숙소를 바꾸면서 네. 방 정할 때 사실 용승이가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해줬어요. 양보를 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아, 칭찬합니다. 네. 그러면 네. 다음 정보 가볼까요? 이번엔 네. 또 저 연호가 또 묻겠습니다. 네. 로또 100만 원에 당첨된다면 어허. 내가 당장 하고 싶은 일은? 아우. 100만 원. 어, 100만 원래 네, 저희 멤버들끼리 약속한 게 예전에 있었어요. 네. 그 약속한 게 그 100만 원 같은 거 받으면 정산되면 혼자 쓰지 말자. 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혼자 쓰지 말자. 혼자 쓰지 말자. 네. 그럼 우리 이 로또 100만 원 당첨되면 네. 기부하는 거. 네네. 어, 찬성합니까? 저는 저는 만약 제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고 100만 원 정도면 로또에 당첨된 멤버들에게 기부를 할게요. 그럼 멤버들이랑 네. 삼원 가든에 가서 좋습니다. 식사를 하는 걸로. 네네. 파리 파리 감동이에요, 형. 아 네. 그럼요. 좋습니다. 네, 그럼 바로 마지막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 기현이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전에 멤버들끼리 하는 대화는 아. ASMR 아. 상황극처럼 들려주세요. 자기 전에 자기 제가 전에요. 왠지 개연이래 민찬이랑 용승이의 네네. 그걸 듣고 싶은데 ASMR로 네. 한번 네 아. 둘이 한번 상황극 해주세요. 사실 용승이랑 저랑은 이제 숙소 방에서 ASMR로 대화하지는 않아요. 네, 좀 맞아요. 많이 시끄러운 편인데 오늘만큼은 네. ASMR로 소곤소곤 요즘 둘이서 그 게임 즐겨 하시잖아요. 그렇죠. 밤마다 네. 잠도 안 주무시고 네. 제가 만약에 자고 있어요 옆에서 우리 다 자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요. 둘만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평소에 둘만 게임해도 이제 좀 시끄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좀 살짝 ASMR 그렇죠, 그렇죠. 느낌으로 네 오늘은 좀 자 갈게요. 야 용승아 네. 21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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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 봤어 두 명 봤어 오케이 내가 먼저 쏴 술탄 먼저 아 오케이 야 나 기절 아 잠시만 지금 살릴게 지금 살리러 갈게 나 막 있어 막 있어 잡을게 오케이 네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배틀그라운드 여러분 뭔지 궁금하셨죠? 배틀그라운드였어요. 아, 그리고 네, 저희 방이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기 전에 하는 말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씻는 순서를 정한다거나 아 맞아요 네. 가끔 그 자기 전에 다 누워있으면은 불고 민찬이야 왜? 내일 그 누가 먼저 씻어요? 나 안 씻을래 그래요? 너네끼리 씻어 아,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아 네, 저 마지막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네. 뭔데요? 유일하게 멤버가 네. 혼자 쓰는 방 멤버가 있잖아요. 아 동원이 형 혼잣말 형은 혼자 뭐예요? 저는, 혼잣말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밤에 항상 자기 전에 제 자신을 칭찬해줍니다. 그러면 소곤소곤 ASMR로 동원아 오늘 또 수고했어 사랑해 말도 안 돼 진짜 와우 뽀뽀까지 해 무슨 아 근데 보기 좋아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맞아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자 이제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네 베리베리 쇼 두 번째 에피소드 베리 궁금해 이제는 마칠 시간이에요 아 벌써 멤버들 모두 오늘 어땠나요? 아 오늘 또 이렇게 색다른 TMI를 또 말씀드리고 또 저희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셔서 네. 기분이 좋습니다 아 저도 사실 이번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저희에 대해서 더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아, 네. 네 저 연호는 또 저번 방송 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가 뭔가 좀 더 여유로워지지 않았나 네 멤버들이 네네. 그렇습니다 좀 여유가 생겼다 네네. 말하는 거에 능청스러움이 좀 늘었어요 네, 좀 늘었어요 네네.
그러게요. 되게 가벼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멤버들 생각이 각자 다 다른 게 이번 코너의 재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베리베리 쇼 우리는 다음 주 1월 20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만나요. 네, 끝곡은 베리베리의 파라다이스 준비했습니다. 파라다이스. 오늘 들은 모든 음악은 뮤직앱 바이브 베리베리 쇼 플레이리스트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왼쪽 상단에 프로필 사진을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Listen to your favorite songs on Vibe. 네, 그럼 지금까지 베리베리였습니다. 안녕. 떠나자 파라다이스로. Paradise. Let's get it.